국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상정을 앞둔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긴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취임부터 함께했던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임을 알렸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신임 비서실장 자리에는 이간섭 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3실장 교체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도 발맞춘 것으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친 지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전격 사퇴는 의외란 반응이 많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그동안 누적된 김대기 책임론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당에서 김 실장의 경질을 건의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며 이번 인사를 문책성 경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체된 대통령의 지지율과 반복된 인사 난맥, 여기에 비서실이 주도했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비서실장 책임론이 대두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해 김 실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간섭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달 정책실장 임명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당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갑작스런 대통령실의 인사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박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어제 대통령실은 새로운 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당 장관의 차출 이유는 내년 총선 출마입니다. 대통령실은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총선 활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적 요충지 출마용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방 장관의 쓰임새를 언급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절대 열세 지역이 아닌데 완전히 이제 민주당 텃밭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기도 선거를 위해서는 여기를 일단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방 장관의 연고를 이용해 수도권 민심을 일으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석 달짜리 장관의 총선용 차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게 아픈 분야이긴 하다며 인정했고 여당도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줄곧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대통령의 발언과는 모순됩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세 번째 장관을 맞이하게 된 산업부 내부에선 수출과 원전을 챙기라고 했더니 수원을 챙기러 가냐는 조소까지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도 모자라 산자부 장관까지 급하게 차출하는 바람에 산적한 현안들이 올스톱될 처지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3개월 만에 강제 차출은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방증한다며 선거에 도움될 리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당 소방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에 이어 박문규 장관의 총선용 차출까지 여권의 인물난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개각 발표 직후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자리. 원희룡 장관은 보수통합 중도 확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험지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격에 앞장섰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왔습니다. 여당은 원 장관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카드로 고려 중입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된 박민식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 3선을 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도 총선에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총선용으로 개각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총선에만 관심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 교체된 대통령실 김은혜, 강승규, 안상훈 전 수석들도 모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총선 준비용 개각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함께 10명이 넘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들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대비 밑그림이 1차로 그려졌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